의사 여러분들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K방역 성공의 주역으로서의 역할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현장의 의료 공백을 메워주신 간호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욕먹을지 모르지만 감사한 걸 감사하다고 한 감사 인사조차 편가르기로 치부되는 삭막한 현실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살 깎아먹기식 소모적 논쟁 대신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 맞서 승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이들이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데다가 각종 모임이 없어지고 대학마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임대료조차 못 내는 가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도소매, 숙박, 음식업의 대출은 역대 최대인 18조 8천억이나 증가했습니다. 빚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배달이 유일한 희망입니다만, 이 또한 10%대 높은 배달앱 수수료에 울며 겨자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수수료를 2%대까지 낮춰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달앱 시장이 사실상 대기업 독과점으로 형성되고 있는 데다가 어려운 자영업자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덜을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등각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적극 지원해서 2%대까지 수수료를 낮춰야 합니다. 예전 3%였던 카드 수수료를 0.8%까지 낮췄듯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배달앱 수수료를 인하해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